민우야, 안녕, 에릭이야. 너의 7월 28일 27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혜성이는 지금 한국이 없어서 멘트를 못 따줄 것 같은데, 혜성이도 축하한대. 27번째 생일, 우리 재밌게 놀자. 그리고 하는 일다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 으쌰으쌰 화이팅 하자. 안녕. 생 축하합니다. 생 축하합니다. 네. 형, 생일 정말 축하하고, 지금 또 녹음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앨범 나오니까, 앨범 내가 대박나길 또 기도할게.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연기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시트콤 잘또 찍고, 너무 바쁘다. 전화 좀 하고, 내가 전화할게요. 그렇지? 생일 축하하고 선물. 나도 8월 19일 날 생일이니까, 우리 서로 그냥, 쌤쌤. 나중에, 가요. 아, 민우 형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민우 형, 생일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고, 이 집, 정말 대박, 대박 나길 바랄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화, 이제 8집도 내야 되고, 또 9집, 10집,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좀 챙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열심히 해서, 정말로 더, 아시아에서 최고가 되자. 파이팅! 민우야, 생일 축하해. 네가 이제 벌써 27살이 되었구나. 우리가 처음 만난 게 20살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린 정말 혈기왕성한 아이들이었지. 하지만 우리가 노쇠해져서 이제 많이 얌전해져서 가끔 얌전해진 우리들을 보면서 눈물을 머금고 있기도 한단다. 아, 목이 메어서 말이 잘안 나오는구나. 민우야, 요즘 작업 스케줄 때문에 항상 무리하고 아파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늘 안타까워서 내가 너 물리치료도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늘 이렇게 바쁜 척을 해서 널볼 수가 없구나. 아플 때는 꼭 미리미리 예방하고 가끔 날 따라와서 치료를 같이 해줘.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게. 아, 네가 건강해야 M의 멋진 무대도 또 신화의 멋진 무대도 완성될 거 아니겠냐. 계속 건강하게 또 이번 M 활동도 하고 내년 신화 활동도 잘 준비하길 바라고. 아, 생일 파티 할때나 불러라. 어? 나 빼고 니들끼리 생일 파티 하면 안 돼. 가끔 그러는 것 같은데 나거 불러. 꼭 찾아간다네. 27번째 민몽의 생일 축하해.